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측 모델을 배우기 전에 우리 통계, 그다음에 선형대수를 리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다변화형 데이터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opulation이라는 것. 모집단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대상이긴 하지만 그 크기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샘플의 개수를 제가 어떤 특정한 개수로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보는 데이터셋은 뭐냐면 모집단으로부터 샘플링한, 추출한 샘플 데이터셋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셋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앞에 이제 샘플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집단으로부터 small n 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셋을 보통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렬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행렬은 행과 열, 즉 여기서는 행의 개수는 n 개,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p 개인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지우고 행렬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샘플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행렬로 이렇게 표현된 데이터셋,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됐더라도 그 앞에 있던 그런 데이터셋이 연상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셋의 그 관측치는 무엇이냐면 그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행. 그래서 총몇 개의 관측치가 있냐면 n개의 관측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n개의 관측치는 p개의 변수로부터 특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p개의 변수로 뭔가 정의된 그런 어떤 관측치들이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관측치. 그런데 변수가 두개 이상 있으니까 multivariate observation. 그래서 첫 번째 다변량 관측치, 두 번째 쭉 가서 n 번째 다변량 관측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n by p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열의 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x1 맞죠? 그 다음에 x1은 뭡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x1은 이런 벡터예요. 열 벡터. 첫 번째 열을 담고 있는 열 벡터. 그다음에 x2는 이두 번째 열을 담고 있는 것. 쭉 가서 xp는 p번째 열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의 어떤 그런 벡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x는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행렬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3 by 2, 3 by 2 행렬이다. 혹은 3 by 2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벡터 관점에서 보면, 변수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세 개의 관측치가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제 변수를 하나의 벡터로 보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x1, 그다음에 x2. 네, 여태까지는 우리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셋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샘플 민, 특정한 어떤 그 통계량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민은 뭐냐면 맞습니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그 샘플들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표본, 평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그래 표본, 평균이 어떠한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그 표본,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population으로부터,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을 뽑았으면, 표본,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다 더해요, 일단. 그렇죠?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누면 이게 샘플 평균이 되었죠.
샘플 민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인 관점에서는 표현 평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거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1벡터. 1벡터는 뭐냐면, 벡터인데 숫자 1만 담겨져 있는 벡터예요. 그래서 크기가 n인 1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이 벡터에 이제 평균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심 있는 x벡터를 맨 처음에 정의한 1벡터,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노말라이즈 된 1벡터, 크기가 1인 1벡터, 노말라이즈 된 1벡터에 어떻게 하냐면 투영시키면 그게 결국 샘플 민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선형대수 리뷰할 때 프로젝션 어떻게 시키는지 설명을 드렸고, 식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식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xi, 우리가 관심 있는 벡터를 노말라이즈 된 1벡터에 투영을 시키면 결국은 우리가 궁금했던 표본 평균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표본 평균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벡터를 1벡터에 투영시킨 결과이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벡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1벡터 1111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좌표에서 동일한 각도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벡터예요. 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모든 좌표에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n개의 좌표가 있는 거죠. n 코디네이트. 모든 좌표에서 같은 각도로 위치한 그런 어떤 벡터예요. 그렇죠? 위치한 벡터.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x벡터가 있으면 이 모든 좌표에서 같은 각도로 위치한 벡터를 이렇게 투영을 시킬 때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반은 뭐에 해당하냐면 이 x를 맞죠? 1벡터에 투영시킨 그 결과를 우리가 샘플 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비에이션 벡터라는 걸 이제 좀 정의를 하고 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디비에이션 벡터는 말 그대로 뭔가 차이로부터 나온 벡터예요. 그래서 xi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벡터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벡터로 투영한 샘플 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죠? 이 벡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벡터는 뭐냐면, xi에서 이 샘플 민 벡터를 빼준 그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deviation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균 벡터를 빼준 그 벡터를 deviation 벡터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벡터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residual 벡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또 책이나 이제 논문에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디비에이션 벡터, 리지주얼 벡터 이두 개가 이제 용어가 막 나올 텐데요. 보시면 이제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벡터에다가 평균을 빼줬기 때문에 mean centered vect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디비에이션 벡터는 우리가 관심 있는 벡터에다가 해당 평균 벡터를 빼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di는 deviation of measurement on the ith variable from their sample mean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샘플 민으로부터 빼준 샘플 아 민을 빼준 그 벡터를 바로 deviation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각 원소에다가 평균값 빼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비에이션 벡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디비에이션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벡터 x1, x2 이렇게 두개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x1, x2인데 그럼 x1에 해당하는 디비에이션 벡터 d1, 그럼 x2에 해당하는 디비에이션 벡터 d2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지 이 좌표상에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x1, 즉 x1을 1 벡터에 투영시킨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평균 벡터라고 민 벡터라고 했잖아요. 네, 샘플 민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빼준 지금 이 점선의 벡터가 x1의 디비에이션 벡터가 되겠고요. 그럼 x2는 어떻게 돼요? x2도 마찬가지죠. x2도 일단 x2를 1 벡터에 투영시킨 x2 바 벡터를 구한 다음에 x2 벡터에다 빼주면 이게 x2에 대한 디비에이션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 식으로 한번 예제, 간단한 예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두개 이렇게 변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관측치는 세 개인 이런 어떤 이런 이제 그 행렬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find the deviation vector of x. 이 벡터의 deviation vector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단 x1, 그 deviation vector는 d1, d2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d1, d2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은 x1 벡터의 평균을 빼줘야 돼. 그렇죠? x1의 평균은 얼마냐면 이렇게 다 더해서 3으로 하면 이게 7, 6,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다음에 x2 벡터의 평균도 구해놓을까요? 그래서 1, 3, 5, 그러면 9에다가 3하면 3이 되네. 그렇죠? 자, deviation vector d1은 뭘까요? 맞습니다. x1 벡터에다가 뭘 빼줘? 평균을 빼주는 거야. 2, 2, 2. 그러면 2, 마이너스 3, 1. 이게 이제 d1이 되는 거고요. 자, d2도 마찬가지죠. 1, 3, 5. 자, x2에다가 뭘 빼줘요? 해당하는 평균을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deviation vector는 d1과 d2를 이렇게 합친 그 벡터가 deviation vector가 되는 거죠. 자, x 벡터가 이렇고 deviation vector가 이렇다. 결국 평균을 빼준 mean centered 된 그런 벡터를 deviation vector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deviation vector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것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eviation vector의 square length야. 그다음에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제곱을 취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deviation vector의 길이에다가 제곱을 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deviation vector transpose deviation vecto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deviation vector가 각그 deviation vector의 각 원소가 지금 해당 x에다가 그 평균을 빼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의 트랜스포즈에다가 그 벡터를 곱하면 엘레멘트들의 제곱의 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디비에이션 벡터의 길이에다 제곱을 취해줬더니 이렇게 제곱을 취해줬더니 뭐가 나오냐면 sum of square deviation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보라색으로 제가 이 표현하고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요? 자, 포즈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맞아요. 샘플 베리언스예요. 샘플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쓰면 n분의 1 기억하시죠? xji, xi. 이게 이제 표본 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square length. 이 deviation vector의 길이의 제곱은 뭐와 비례하냐면 i번째 변수의 분산과 표본 분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아,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분산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냐면 그 deviation vector의 길이에 해당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deviation vector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벡터의 분산은 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onger vectors represent more variability than shorter vector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분산은
맞죠? 수학적인 어떤 계산학적인 의미에서의 분산은 뭐였냐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의 스케일로 나타낸 그런 어떤 측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셋이 있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거에 일단 디비에이션 벡터를 구하고 그 디비에이션 벡터의 길이의 제곱, 이게 바로 뭐였냐면 결국 배리언스가 됐다라는 거죠. 자, 길이라는 거니까 길이.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해당 벡터의 분산은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디비에이션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한번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디비에이션 벡터 di, dk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디비에이션 벡터의 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두 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어떻게 표현했죠?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코사인 세이타 i k, 지금 우리가 i랑 k라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됐냐면 이렇게 정의됐어요. 맞죠? 분자는 얼마였냐면 해당 디비에이션 벡터의 곱. 그다음에 분모는 각각의 길이. 이렇게 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코사인의 개념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유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좀 지워야 될것 같고,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 1번,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1번. 우리가 di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 다음에 dk 벡터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곱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di의 length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k의 length 3번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대로 왔어요. 제가 뭐 4번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가만히 보면, 자, 분모서부터 볼게요. 자, 분모서부터 보면 x에다가 자기 어떤 자신의 평균을 빼준 다음에 제곱의 스케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산이잖아요. 맞죠? 분산. 그 다음에 이거는 k에 대한 분산. 이두 개는 뭐냐면 공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맞죠? 공분산. 공분산을 각각의 분산의 제곱근의 곱으로 나눠준 것이 뭐였어요? 이게 코릴레이션이었잖아요. 코릴레이션. 그렇죠?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상관 개수. 코릴레이션.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 아,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그두 벡터의 디비에이션 벡터를 정의하고 그두 디비에이션 벡터의 각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두 디비에이션 벡터가 형성하는 각도예요, 각도. 그게 바로 상관계수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그 앞장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the cosine of the angle is the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 정확히 얘기하면 cosine of the angle between two deviation vectors is the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f two deviation vector가 nearly the same orientation,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이 sample correlation은 1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라는 게 뭘까요? 이 방향, 빨간색 방향, 파란색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예요?
이두 벡터,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고요. 맞죠? 각도는 0이에요, 0. 맞죠? 이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제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돼서 0일 때 1이 되는 거고, 90도일 때 0이 되는 거고, 이 점이 뭡니까? 180도예요.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70도일 때 다시 0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코사인 함수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0이야. 0이라는 건 뭐냐면, 코사인 세이타가, 즉, 코사인 0이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코사인 0이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이 1이잖아요. 1이에요. 자, 어때요? 투 디비에이션 벡터가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갖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그 상관관계가 엄청 크다라는 거야. 같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빨간색이 커지면 파란색도 커지고 빨간색이 작아지면 파란색도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벡터가 거의 직각이라면 샘플 코릴레이션은 0에 가깝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두 벡터가 90도를 이루고 있는 거야. 지금 90도. 90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하니까 서로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거는 코릴레이션이 이두 벡터의 코릴레이션은 거의 0에 가까울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코사인 세이타가 여기는 세이타가 얼마냐면 90도예요. 하긴 90도 이루니까 90도. 자, 코사인 90도는 얼마죠? 여기 0이에요. 그래서 코릴레이션 값이 0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벡터가 Nearly opposite directions.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빨간색은 이렇게 향해져 있고, 파란색은 이렇게 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벡터가 형성하는 각도는 얼마냐면 180도가 돼요. 그렇죠? 180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이타, 코사인 180도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한쪽이 이쪽으로 가면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가. 완전히 음의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맞죠? 하나는 커지면 하나는 완전히 작아지는 거니까. 반대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1, 0, 마이너스 1.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1에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두 벡터가 굉장히 양의 상관관계로 크다.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로 크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각도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있었을 때 디비에이션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디비에이션 벡터가 이루는 그 각도가 결국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상관계수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디비에이션 벡터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디비에이션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냐면 샘플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거, 코릴레이션도 구하고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각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코베리언스 구하지 말고 우리가 샘플 코릴레이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코사인 지금 세이타 1, 2 여기가 1이고 2니까 제가 1, 2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맞습니다. D1 디비에이션 벡터와 두 번째 디비에이션 벡터의 곱, 그다음에 분모는 첫 번째 디비에이션 벡터의 크기, 그다음에 두 번째 디비에이션 벡터의 길이. 크기가 아니라 길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쓰면 분자는 그냥 이렇게 쓰고 분모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제곱근 D1 두 개의 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비에이션 벡터 D2 트랜스포스 D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 한번 D1 D2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3, 1.
D2는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마이너스 4, 0,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1 트랜스포즈 D1은 2,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3, 1.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2, 4, 3, 3은 9, 1 해서 1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2 트랜스포즈 D2는 2, 0, 2, 2, 0, 2에서 계산해 보면 4, 0, 4, 마이너, 아, D0이니까 맞아요. 이게 4고요. 4니까 8이 되겠네요. 맞죠? 8이 맞죠? 2, 4, 2, 4, 8.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2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가 지금 14, 루트 14, 그다음에 여기가 루트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요 값이 바로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를 제가 지금 종합을 해보면, The projection of column X.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를 어디에 투영시키냐면, equal angular vector 1. 1 벡터. 아까 1 벡터는 어땠냐면, 모든 좌표에 대해서 동일한 각도로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한 각도로 향해 있는 1 벡터에 투영시킨 게 nothing but 뭐라고요? 맞습니다. 샘플 민이에요. 민 벡터가 되는 거예요. 민 벡터. 그래서 이걸 가만히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실수록 굉장히 오묘한 뭔가가 이제 떠오르실 텐데요.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좀 평등하게 가는 거예요. 맞죠? 뭔가를 다 중간으로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중간, 또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중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든지 이렇게 좀 평균으로 가게 되는 거, 평등하게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이라는 벡터가 뭐냐, 1벡터라는 게 뭐냐면, 되게 평등한 그 세계에서 그 형성된 그런 벡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X벡터는 평등하지 않아요. 막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은데, 그 1벡터로 투영시킴으로써 뭔가 평등한, 평균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ength of projection.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 설명을 한 거죠. 민 벡터는 여기 1에 프로젝션을 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eviation 벡터를 정의를 했어요. deviation 벡터는 주어진 벡터에다가 평균 값을 다 빼준 게 이제 deviation 벡터고. 자, deviation 벡터의 길이의 제곱, square length가 뭐였냐면 결국 분산이 됐던 거예요. 그 벡터 기억나시죠? 벡터 방향이 있는 그 벡터의 그 길이가 결국 분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길면 분산이 컸던 거였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deviation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두 개가 이루는 deviation 벡터의 상관 계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 k 했지만 우리가 i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상관 계수, 두 변수 사이의 상관 계수만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변수의 상관 계수는 뭐였냐면 그두 변수의 그 deviation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두 deviation 벡터가 이루는 각도였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generalized variance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p 변수가 있어요. p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p 변수가 있으면 한 변수가 한개 있으면 분산이 한개 나오는데,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결국 공분산 행렬로, 이 공분산 행렬이잖아요. 공분산 행렬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의 대각원소는 뭐죠? 각 변수의 분산이고, 비대각원소는 두 변수 사이에 pairwise 된 코베리언스 공분산 값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원수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공분산 행렬은 p by p, 그 다음에 변수의 개수, 이 p 값이 커지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매트릭스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을 어떤 하나의 값으로, 어떤 싱글 뉴메리컬 밸류로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분산의 각각의 원소가 되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p by p 매트릭스에 좀 대표적으로 이 p by p 매트릭스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게 바로 generalized variance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generalized variance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S의 절대값, 즉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디터미넌트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generalized variance는 제가 디터미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형대수 시간에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특히 이제 2x2 행렬에서는 디터미넌트 구하는 게 이렇게 A, B, C, D라면 AD-BC 이런 식으로 계산을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디터미넌트가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 generalized variance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분산 행렬을 어떤 이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요약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값, 이게 이제 바로 generalized variance고 그게 결국은 디터미넌트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드린 determinant, generalized variance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deviation vector가 나와요. D1과 D2가 나오고, 그다음에 D1과 D2가 형성하는 각도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정의를 할 거냐면 또 면적을 정의를 할 건데요. 결국은 D1과 D2가 생성하는 면적을 계산할 겁니다. 자, D1과 D2가 이렇게 쭉 생성하는 그러한 어떤 면적, 이 점선까지 포함하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변은 어떻게 되냐면 밑변의 길이는 LD2가 되겠죠. LD2. 그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빗변이 LD1이니까 sin LD1 곱하기 sin 세이타가 되겠죠. 그래서 sin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sin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세이타 제곱은 1이기 때문에 sin 세이타는 그러니까 제곱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이타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in 세이타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L, D1, 제곱근 1- 코사인 데이터의 제곱. 지금 이게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1과 D2가 생성하는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LD1은 어떻게 됩니까? LD1은 D1에 대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제곱에, 그 다음에 제곱근.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표현했냐면, S11이 뭐죠? S11은 분산이에요. 맞죠? D1에 대한 분산.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n분의 1, n-1분의 1, 그다음에 summation j는 1분의 n, 그다음에 x, j1, x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S22도 한번 해볼까요? S22도 마찬가지로 n분의 1, j는 1에서부터 n까지 x, j2가 되겠고요. x2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LD2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분산으로 표현하면 제곱근 n-1 곱하기 S11, 그 다음에 LD2, D2에 대한 길이도 마찬가지로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이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두 개의 샘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되겠,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걸로 보라색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라색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n-1 다음에 s11, s22 제곱근 1-r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결과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 결과가 뭐라고요? 보라색 제가 별표 친 게? 맞습니다. 두 디비에이션 벡터가 이루는, 생성하는 면적이다. 직접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적.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분산, 베리언스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1, 2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R1, 2는 코릴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코릴레이션은 뭐예요? 공분산에다가 뭐를 나눠주냐면 각 분산의 제곱근의 곱을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S12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S11, S22, 그 다음에 얘 1, 2 이거 루트가 아니라 R12, R12가 뭐죠? Correla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거기 디터미넌트는 2x2의 디터미넌트는 이런 식으로 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앞에 그 에어리아 기억나시죠? 바로 앞장했던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박스를 치고 있고요. 자 그러면 n-1이고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박스를 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 제곱근을 취했으니까 이거는 이게 바로 S의 디터미넌트고 저기 제곱을 취했으니까 디터미넌트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박스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헷갈리실 텐데요. 에어리아 n-1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제곱근 없애고 왼쪽 오른쪽 나눠주면 제곱 에어리아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이 제너라이즈 베리언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n-1 제곱은 컨스턴트니까 어떤 에어리아에 내가 그 만든 그두 디비에이션 벡터로부터 어떤 생성된 그 에어리아와 비례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지워볼게요. 쭉 지워보면 결국은 이 S는 에어리아랑 에어리아 그 면적에 비례를 하고 면적에 비례를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두 개의 코디네이션 두 개의 코디네이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두 개의 벡터의 예제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에어리아가 나왔는데요. 벡터가 세개 이상 있을 때는 어떤 볼륨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eneralized sample variance 결국 determinant 우리가 알고 있었던 matrix의 determinant는 결국은 그 matrix가 구성하고 있는 그 벡터들 열 벡터들의 deviation 벡터들의 볼륨이라는 거예요. 볼륨. 네, 바로 감이 좀 오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다음 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결과이죠. 그래서 이 determinant, generalized variance는 볼륨의 제곱에 비례라겠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어떤 벡터가 있을 때, x1, x2, x3가 있었을 때, 이게 각각의 deviation 벡터를 정의를 했고, 이 deviation 벡터가 형성하는 어떤 다각형의 볼륨이 된다라는 거예요. 볼륨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볼륨이 커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볼륨이 커지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각 디비에이션 벡터의 크기가 크면 될것 같아. For a fixed sample size, the volume or determinant or generalized variance increases when the length of any deviation vector increases. 그렇죠?
그래서 D1, D2, D3 중에 하나라도 커지면 맞죠? 그거로부터 형성된 다각형의 볼륨, 부피는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훨씬 큰 거죠. 맞죠? 왼쪽과 오른쪽의 예제를 보면. 또 어떤 경우에 커지냐면, 위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The volume increases if the deviation vectors of fixed lengths are moved until they are at right angles to one another. 자, 이게 뭐냐면, 각각의 deviation vector가 서로서로 직각을 이룰 때 가장 부피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벡터가 직각을 이룰 때 가장 부피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eneralized variance determined by R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R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R은 correlation vector예요. correlation matrix. 상관계수 행렬. 자, 상관계수 행렬은 공분산 행렬로부터 구합니다. 맞죠? 공분산 행렬로부터 상관계수 행렬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generalized sample variance. generalized sample variance. 자, 물한잔 먹겠습니다. 자, generalized sample variance는 is unduly affected by the variability of measurement on a single variable. 아,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런 변수의 분산에 의해서 unduly affected,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죠. 맞죠? 어떤 벡터 하나가 그냥 쭉 크면 그 얘기는 약간 뭐 아웃라이어성이라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져버린다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어떤 하나가 뭐 과도하게 큰다고 해서 그게 다 커져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벡터를 노멀라이즈 하자라는 겁니다. 벡터를 노멀라이즈 하자는 것이 결국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 가자라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에서 상관계수 형렬로 가자라는 겁니다. So if one of the variable has preposterously large variance, 굉장히 크다면 length of deviation vector variable will be very long affecting to the size of the volume. 저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가 과도하게 크면 전반적으로 generalized variance에 영향을 미친다는. Hence, it is useful to scale all the deviation vectors. Just scale all the deviation vectors so that they have the same lengths. 스케일 해가지고 길이가 다 똑같게 만든다는 겁니다. Scaling deviation vector is equivalent to replacing each original observation xjk by its standardized valu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KK는 뭐냐면 분산으로부터 나눠주면 이 분산의 제곱, 그러니까 standard deviation으로부터 나눠주면 이게 바로 normalize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ample covariance matrix of the standardized variance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neralized sample variance는 어떻게 보면 아까는 S였어요. S는 뭐냐면 공분산 행렬의 determinant였는데 이거를 조금 standardize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R이 뭡니까? 이건 공분산 행렬이 아니라 상관계수 행렬. 그렇죠? 상관계수 행렬. 똑같아요, 다 모든 게. 일단은 이렇게 노멀라이즈만 시켜준 다음에 분산으로 나눠준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그걸로 이제 디비에이션 벡터 만들고 거기서부터 나온 어떤 볼륨이 결국 제너럴라이즈 베리언스가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아까는 요 분모가 없었어요. 그냥 디비에이션 벡터인데 디비에이션 벡터를 뭘로 나눠줍니까? 맞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결국은 같은 길이로 만든다. Deviation vector of the standardized variable. All deviation vectors have the same length. The generalized sample variance of standardized variable is large when these vectors are nearly perpendicular.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맞죠? 그럼 어쨌든 이걸 generalize, 그러니까 이 standardize 하건 안 하건 그 deviation vector가 이루는 그런 각도가 서로 이제 90도일 때, 퍼펙트 직각일 때 볼륨이 가장 크게 된다라는 것. 그런 얘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읽어보시면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여기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The volume generated by equal length deviation vector. equal length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The volume generated by the equal length deviation vector of standardized varia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은 공분산 행렬이 주어졌을 때이 공분산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공분산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R 이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즉이 공분산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 다시 공분산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를 standardized 된 것, 즉 상관계수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해요. 공분산 행렬.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공분산 행렬이 담고 있는 거 뭐죠? 대각원소는? 자, 지금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지금 막 컴퓨터 끌려고 하는 사람 있어? 집중해야 돼, 끝까지. 자, 공분산 행렬의 대각원소는 뭐예요? 분산이에요, 분산. 그다음 비대각원소는 두 변수 사이에 공분산들이 이렇게 쭉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맞죠? 이거는 상관계수. 자,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분산.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공분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결국은 이게 0벡터 0다 비대각 원소가 0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 가운데에 있는 거 디터미넌트 결국 곱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제가 줄을 너무 많이 쳤는데 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S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S의 디터미넌트, 공분산 행렬의 디터미넌트, 공분산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는 뭐냐면 상관계수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그 공분산 행렬의 그 대각 원소를 그냥 곱해준 거예요. 그렇죠? S11서부터 S2, SBP. 이게 뭐냐면 이제 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실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거는 상관계수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분산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 determinant 구했고, 상관계수 행렬의 determinant를 구했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S가 이제 14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분산들 곱해줬어. 분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4구이. 4구이 곱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네요. 여기다 곱해줬더니 14가 나오잖아요. 결국 아까 그 관계,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관계가 실제 numerical example에서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generalized variance of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나 상관계수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는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관계냐면 the constant proportionality of the product of variance 그 앞에 variance들을 곱한 것 그만큼이 우리가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상관계수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는 그렇죠? It's based on standardized measurement. Standardized measurement. 어떤 정교화시켰다는 거, standardized value라는 거죠. 그래서 it is unaffected by the change in scale.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relative value of generalized variance of S will be changed whenever the any multiplicative factor Sii change. 그렇죠? 앞에 있는 우리 분산에 해당하는 것. 그게 이제 변화하면 공분산 행렬의 generalized variance의 상대적인 값이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표본 평균, 그다음에 분산, 그다음에 공분산, 그다음에 상관계수, 그다음에 determinant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장이지만 여러분 끄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샘플 미는 뭐죠?
샘플 민. 샘플 민은 뭐였냐면, 맞습니다. 어떤 벡터를 equal angular한 그러한 벡터. 그 벡터가 뭐냐면 1벡터였어요. 1이 담겨져 있는 벡터. 그 1벡터에 투영시키면 그게 바로 샘플 민, 표본 평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샘플 분산, 샘플 variance는 뭐였냐면, 일단은 deviation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 평균을 빼준 deviation 벡터. 그 deviation 벡터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취해.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였냐면 variance다. 그래서 variance는 다른 게 아니라 deviation 벡터의 길이였어요. 맞죠? 길이. 그래서 길이가 길, 분산이 크고 길이가 짧으면 분산이 작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두 deviation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뭐였냐면 그두 벡터의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가 됐던 거죠. 우리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던 거 그거 맨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두 벡터가 deviation 벡터가 이루는 각도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generalized variance. 우리가 이제 수리 그 선형대수 시간에 determinant라고 배웠던 거 있잖아요.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그 determinant. 그 determinant는 뭐였냐면 그 행렬이 이루고 있는 열 벡터의 deviation 벡터로부터 만들어진 어떠한 그 다각형의 볼륨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선형대수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아, determinant는 뭐 어떤 부피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